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희망 박람회에 참석해 지역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개발한 임산부 관리 앱입니다. 외진 곳에 있는 임산부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내용이 곧바로 병원으로 전송됩니다. 고산으로 출산을 했는데 요 시스템 덕분에 아주 좋습니다. 몇 개월 됐죠? 지금 3개월 채워가고 있어요. 45일 됐어요. 처음에는 약간 걱정도 하셨겠는데. 지역 희망 박람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지역에 맞는 창의적 발전 전략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전략 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 전략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안보 경제 위기인 힘든 고비에 있지만 중앙과 지방이 단합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고비는 정상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고비를 넘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